그럼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은 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출생신고를 접수한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서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왜 이렇게 많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앞자리 6자리는 바로 생년월일을 나타내요. 아, 그럼 850101, 85년 1월 1일생. 그럼 나보다 언니야. 너보다 누나요. 우와, 신기하다. 네, 뒤에는 7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숫자 있죠? 요거는 성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을 써요. 선생님, 전 앞자리가 3인데요? 전 4고요. 아, 그건 2000년도 이후 출생자부터는 1900년대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는 3, 여자는 4번을 쓰게 돼 있어요.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 다음에 네개 숫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만든 지역을, 그 다음 숫자는 태어난 곳에서 몇 번째로 출생신고를 했는지를 나타낸다고 해요. 마지막 숫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번호가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숫자예요. 선생님, 근데 한이의 주민등록증을 함부로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네, 한이의 주민등록번호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번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이의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왜 필요한 거예요? 네,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건 주민 개개인을 숫자로 표시해서 구분함으로써 주민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등 다양한 곳에서 꼭 필요한 번호죠.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주민번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주민번호 같이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된다고 들었는데, 네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뭔가요? 이거 우리 친구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는데, 그곳에 본인 주민번호나 또는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입력하는 그런 경우들이 예가 될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대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재미있는 사이트를 발견한 동은대원. 무작정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하는데, 되지 않은 그런 사이트에는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함부로 가입해서는 안 되고요. 꼭 가입해야 될 경우에는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확인한 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아요. 혜진 대원처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 회원가입에 대해 주인분한테 알려줘.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것도 법률 위반 행위이고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온라인상에서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동은대원. 가족의 연락처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까지 기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이트나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이트에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이트들을 위장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런 곳에는 함부로 개인의 정보를 올려서는 절대 안 되겠죠. 나를 증명하는 소중한 번호, 주민등록번호. 꾸러기 친구들도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죠? 오늘은 나 자신을 나타내는 번호,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소중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잘 알겠죠? 오늘도 궁금증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예은대원. 아기 탐구할 때보다 더 집중한 모습. TV 속으로 빨려 들어가겠어요.
아 맞다. 오늘 며칠이지?